멸종 위기 종인 큰 고니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속리산에서도 처음 발견됐는데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 목에 노란 부리를 가진 새하얀 새들이 무리지어 여유롭게 무리를 논일고 회갈색 어린 새들도 어미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수중 발레를 하듯 차례로 검은 발까지 내보이며 머리와 몸체를 물속에 집어넣어 먹이를 찾습니다. 백조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2급 큰고니 10마리가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겨울철인데도 날씨가 포근해서 저수지가 얼지 않았고 여름에 극심한 가뭄을 인해서 고니의 주 먹이자원인 수초가 풍부하게 자라난 큰 고니 때는 몇 년 전부터 영동 금강상류의 모습을 드러냈고 최근 진천 백곡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큰 고니 떼가 중부 내륙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이 얼지 않자 철새들이 내륙 습지에 머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큰 호수나 하층 습지에서 서식을 했는데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위가 오지 않아서 내륙에 있는 작은 시에서 작은 무리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삼가저수지가 큰 고니 등 철새가 정기적으로 머무는 서식지로 확인되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보호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